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잖아요. 네.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의 애인이 바람을 핀다면, 그걸 선생님한테 또 확인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뭔가 신증만 가지고 오신 분이 바람을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바람을 필까요? 피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상 그거를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확증이 없잖아요. 네. 확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또 뭐 할 순 없잖아요. 네. 근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맞아. 근데 나는 뒷조사 해보라고 그래요. 바람에 핀. 이 사람이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남자가 네. 뭐 바람을 핀다 피는 것 같다 근데 왔어 근데 이 사람 바람 펴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 성격을 깨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떠어떠하고 어떠어떠한 성격인데 이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다행이네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확증 나는 건 없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네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딴 여자한테 갔어 네 헤어지고 네 그러니까 바람이 나서 간 거지 네 근데 이 여자는 나한테 하는 말이 저 여자랑 정말 헤어졌으면 좋겠대 그렇게 만들어 달래 근데 사람 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사람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 외로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갖고 있으니까 거기도 헤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아 나도 못 갖고 너도 갖지 마라 이거야 물귀신 작성, 단정.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한 2시간을 설득을 했어. 이상한 무당이지? 왜냐면 돈을 주고 일을 한다는데. 네. 왜냐면 어려웠거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다닌 지가 5년, 6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니까 그거 갖다가 본인 차라리 생활을 해라.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을 해줬어 네. 정말 해줬는데 나는 딱 해주고 나서 공수가 나온 게 일주일이면 딱 떨어진다 이 사람이 나왔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네.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인스타그램. 근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뭐 좋아요 서로 눌러주고 있고 아니 내가 봤을 때 근데 헤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 도령이 그냥 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승질나잖아 그럼 직접 확인해 보든가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뭘 하든 해보든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그때 내가 얘기한 시점에 정말 헤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그때 도령님 말대로 내가 그때 승질냈거든 나는 공수한테 헤어졌다고 나오는데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1년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1년 뒤에 안 거야 그 시점에 정말로 헤어진 거야 왜 그 여자는 딴 남자랑 결혼했거든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게 떼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뗄 수 있어요? 그냥 연인과 네. 부부는 또 달라요 자식이 있는 부부와 또 그냥 연인 상태인 거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조상이 엉키잖아요 네. 그 집안끼리 네. 그래서 떼기가 조금 힘들죠 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정말 이 사람은 떼기가 힘들다 힘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정말 집착 많이 하는 사람
왜요? 집착을 사람이 많이 하면 아무리 뭔가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 어렵거든.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비방이나 이런 거는 조금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좋지 않은 거라서 그럼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무섭잖아. 네. 근데 아니야, 죄는 다 받는다 그랬어. 근데 그런 거는 뭐 인연을 떼고 결혼해서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거 떼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가볍게 될 수 있어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지. 대신에 어떻게 해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 어떻게 떼는 건 어떻게 떼는 거야? 나는 치성을 해요. 그냥 신명전에다가 네. 그러니까 뭐 굿을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치성을 해서 신령님들한테 다 이제 고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떼주세요. 인연을 정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보면 신기한 게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될 것 같다면 청실홍실로 보여주거든요. 네.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된다면 청실홍실로 보여줘. 근데 그 청실홍실을 가위로 갖다 자르면 되거든. 그냥 자르면 돼요. 청실과 홍실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르는 거는 내가 자르겠어요? 내가 가위로 갖다 자르겠어? 신에서 인연을 잘라주는 거지. 오. 선생님 되게 어려운 거를 말씀을 편하게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약간 멍졌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청실을 자르면 되지 뭐야. 아니 나는 이거 뭐야 뭐야. 희한하게 네. 연인을 보면 이게 청실홍실이 굵기가 있더라고요. 네. 붉은 사람들이 있어요. 붉어서 이렇게 떼어져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헤어지기 어려워요. 잘라내기 어려워. 우리도 후를 보고 이 사람의 점을 보잖아. 점을 봤을 때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 그 일을 해서 뭔가 더 확실하게 떼어주는 거지. 붓기가 이만한데 일을 한다고 그게 잘리나? 안 잘려요. 그러면은 떼는 것도 되는데 붙이는 것도 돼요? 붙이는 거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방송이 좀 똑부러졌네. 붙일 사람 있어요? 아니 그냥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네. 나는 이제 붙이는 방법이 그거는 일 안 해. 붙일 때는. 아 그래요? 붙일 때는 그 사람 생년월일과 그리고 이 살해자 생년월일 그리고 양초를 켜요. 청색 홍색. 네. 그리고 거기다 청실홍실로 갖다 이렇게 엮거나. 네. 그리고 원암을 사요. 그럼 붙어요? 붙더라. 오. 그래서 빌어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일을 안 해도. 근데 그것도 인연자가 없는데 어거지로 붙일 순 없어요. 인연의 끈이 있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고 이 사람이 될 듯하다. 내가 손 써볼만 하다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수가 사나워서 예를 들어. 네. 그냥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야. 네. 그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지. 덴진의 죽을 수다. 그거는 넘길 수 있지. 아, 좀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건 선생님들 그렇죠. 가능하다. 그럼 모든 무당들이 다 똑같을걸요? 그래요? 인연을 뗐다 붙였다 그냥 가볍게.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솔직한 게 뭐 좋은 거죠? 그게 맞는 거 같아.